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지구의 크기가 너무 크고 주변의 관찰과 일상 경험만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길이 없었어. 땅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했지. 지구의 곡률은 너무 완만해서 지표면에서는 눈치채기 어려웠고 또 땅이 평평하지 않고 공처럼 둥글다면 당장 지구 반대편 아래쪽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붙어 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인공위성도 천체 관측장비도 없던 26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지구의 둘레까지 측정했다는데 어떻게 했을까? 최초의 자연학자 탈레스가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관찰하고 난 후 땅은 원형 반패처럼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원반형이라고 말했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그는 지구가 둥글며 완전한 구형이라고 주장했어. 종교적이고 이념적이었던 피타고라스의 주장과 달리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은 별을 관찰하면서 지구가 구형태임을 발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관찰 자료에 근거해서 주장을 폈어. 월식 때 달에 생기는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 그리고 남쪽 지방으로 가면 북쪽 지방의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별자리가 보이고 수평선 너머에서 배가 다가올 때 돗대의 끝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등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 된 것이야.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 그렇게 물질이 모이면 구형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도 펼쳤지만 만유인력과 같은 수학적 이론으로 정립되기보다는 그냥 지상의 물체의 본성이라 하고 넘어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증명으로 인하여 헬레니즘 천문학계에서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졌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이었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리스 학자들과 동방의 학자들이 융합을 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용성도 중시했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중앙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투스테네스는 어느 날 보고서를 발견하게 돼.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날에 시엔의 변방 국경지대에선 사물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하진날 정오 때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림자는 사라진 적이 없는데 시엔에서는 그림자가 사라진다니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지. 평평한 지구의 고대 이집트 지도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살짝 떨어진 두 지역의 막대기를 하나씩 세워보죠. 만약에 태양이 이 막대기들 꼭대기 위에 정확히 수직으로 뜬다면 두 지역 모두의 그림자는 생길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면 상황은 다르게 됩니다. 시에네에서는 분명히 수직 위치에 있던 태양이 더 북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절대 수직 위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구부러진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심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두 지역의 그림자 각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서로 다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고로 1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대로 지구는 둥근 것이 사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서 연구를 끝내지 않고 둥근 지구의 크기, 그 둘레를 계산을 하려 노력해. 그림자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야.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날 정오 알렉산드리아 지면에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우고 막대기 위쪽 끝과 그림자의 위쪽 끝에다가
가상의 선을 이어 삼각형을 만들어 그리고 막대기와 가상의 선 사이의 각을 재어서 7.2도라는 것을 알아내.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가 이루는 각도도 역시 7.2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햇빛은 지구 어디든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도 알 수 있는 거야. 억각의 성질을 이용했어. 지구가 완벽한 360도의 원 모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 원에서 부채꼴의 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7.2도였으니까 50배를 하면 360도야.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CNA 거리만 알면 되는 거지. 5000 스타디아. 그러니까 50을 곱하면 지구의 둘레가 나오는 거야. 25만 스타디아. 지금의 단위로 하면 46,000km 정도가 되는 거지. 하지만 스타디아는 600포데스인데 1포데스는 성인 남성의 발 크기였다고 해. 그리스 외에 고대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는데 각 국가별로 거리도 157에서 209m로 다양해. 에라토스테네스가 사용한 스타디아는 185m로 추정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거리를 925km라고 했지. 실제 거리는 844km였으니 조금 더 발 크기가 작은 남성 기준으로 했다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스타디아의 길이 때문에도 오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에 오차가 발생하는 다른 이유도 있어. 시에네를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좌우선에 위치한다고 생각했어. 같은 경도상에 있는 것으로 본 거지. 하지만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간에는 약 3도 정도의 경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경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시계를 이용해 이동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시대에는 불가능했지. 또 자전의 영향에 의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타원형인데 이것도 역시 에라토스테네스는 알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2250년 전에 막대기와 그림자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뛰어난 간접 측정 수준을 보여준 거야. 비록 베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이나 지식을 시기한 사람들의 단순한 질투심에 의해 생긴 별명이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소스를 찾아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가볍게 보고 끝내도록 할 거야. 1부터 50까지를 보면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 다음 3, 5, 7은 소수니까 남기고 그 배수들을 지우면 소수만 남아